685만 달러. 자, 223만 8천 달러. 338만 5천 달러. 238만 달러. 자, 145만 달러. 125천 달러. 148만 5천 달러. 187만 3천 달러. 167만 달러. 이렇게 하면은 2253만 6천 달러. 신규 이동수단 8대, 업그레이드 1개, 총 9개, 비용이 튜닝비 제외해서 2253만 6천 달러입니다. 그러면 튜닝비까지 하게 되면 2400만 달러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이번 산안드레아스 용병들 업데이트 이후 많은 버그들로 고통받고 계시죠? 카요페리코 습격 피날레 무기 버그는 1주차 초반에 수정이 되었고, 차량 보험 버그도 바로 어제 백그라운드 패치를 통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GTA 온라인 플레이에 불편함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락스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할로윈 관련 이벤트 유출 영상이 벌써 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집하고 정리한 뒤에 다음 주 정도 주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할로윈 위크보다는 2주 뒤에 오픈될 독립기념일 위크를 더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2023년 GTA 온라인 독립기념일 위크는 7월 6일 목요일에 시작됩니다. 이번 23년 여름 업데이트 관련 영상은 론의 항공화물 미션 지상편과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리뷰 영상과 LSA 공략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하는 6월 4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산 안드레아스 용병들 위크입니다. 먼저 워스토 할인 품목입니다. 매머드 모굴 한 가지 품목 한 주간 30% 할인을 진행합니다. 매머드 모굴 밀수작전 업데이트 때 추가된 비치크래프트 모델 18 베이스로 출시된 3인승 항공기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제트 추진기를 장착할 수 있어서 아주 빠른 이륙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기관총의 범위가 360도라서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교란장치는 보너스입니다. 거기다가 미사일 두 방까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모굴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1인 솔플용으로는 기본 머신건과 융단 폭격밖에 쓸 수 없는데요. 즉 360도의 기관총은 포탑 사수석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모굴을 제대로 몰려면 최소 2인 이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것도 큰 단점 중에 하나겠네요. 솔플 유저들에게는 비추천, 친구가 많은 유저들에게는 추천하는 항공기입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의 산안드레아스 용병들 8번째 신규 차량 브라바도 버팔로 EVX가 신규 입고되었습니다. 가격은 214만 달러로 8세대 다치 차저 데이토나 SRT 콘셉트 베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GTA 시리즈 최초로 등장하는 전기 머슬카인데요. 이번 분노의 질주 8 라이드 오어 다이에서도 주인공 도미닉의 집 앞에 세워진 모습으로 깜짝 등장했었죠.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도 전기 머슬카가 최초로 등장한 만큼 아주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최신형답게 이마니 테크 개조도 가능합니다. 방탄 장갑부터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까지 달 수 있습니다. 구입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레전더리 모터스포츠 할인 품목으로는 그로티 이탈리 RSX 한 가지 품목 한 주간 30% 할인을 진행합니다. 그로티 이탈리 RSX 페리코 습격 업데이트 때 출시된 차량으로 페라리 SF90 스트레달레 모티브 이동수단입니다. 딱 한 줄로 평가를 하자면 이탈리 GTO, 이탈리 GTO 스팅거 TT의 상위 호환 모델로 보시면 되는데요. 스포츠카임에도 슈퍼카 1티어 라인의 크리거 LM87과 비슷한 성능의 최고 속도를 보여주는데, 가장 최근에 출시한 스팅거 TT와 비교했을 때 극초반은 이탈리 RSX, 초중반은 스팅거 TT, 극후반은 이탈리 RSX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티브 차량의 콘셉트카답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가변형 스포일러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이동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톰 코너스의 무늬맨 미션 완료 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토즈 할인 품목입니다. 브라바도 건틀렛 클래식 한 가지 품목 한 주간 40% 할인을 진행합니다.
진정한 챌린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인 마치 챌린저 RNT 1세대 베이스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각종 영화부터 레고까지 아주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기도 한데요. 베니즈 모터워크스에서 건틀렉 클래식 커스텀으로도 개조가 가능합니다. 다치 에오가라면은 구매하시겠죠. 베니즈 할인 품목입니다. 트루페이드 네로 한 가지 품목 한 주간 30% 할인을 진행합니다. 트루페이드사에서 출시한 두 번째 슈퍼카 네로, 가변형 스포일러를 탑재했고 성능도 우수한 편이라서 가성비 추천 이동수단에 자주 언급되는 이동수단입니다. 무엇보다 베니즈 워터웍스를 통해서 커스텀 개조가 되는 슈퍼카로 부가티 시론의 품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구입 추천드립니다. 엘리타스 할인 품목입니다. 버킹엄 군용 제트기 한 가지 품목 한 주간 30% 할인을 진행합니다. 버킹엄 군용 제트기, 봉바르디의 CRJ200 시리즈 모티브로 출시가 된 군용 제트기입니다. 이름만 보면은 뭐 무장 이것저것 달려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외형을 보면은 일반 여객기 같고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구입해서 직접 운행해봤습니다. 그냥 대한항공 여객기입니다. 무려 16명까지 탑승이 가능한데요. 아직 로스산토스에서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국내선 운항 노선이 없는 관계로 셀프로 운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독티즈 아레나원은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락스타 신규 커뮤니티 작업 달러 경험치 3배, 이번 여름 업데이트의 메인 미션인 프로젝트 전복 달러 경험치 1.5배 이벤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프로젝트 전복은 어벤져 개조 항목에서 작전 터미널 업그레이드 진행 후 어벤져 내부의 상황 계획판 앞으로 이동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지노 럭키힐 최고 부상이 프로젠 이탈리 GTB에서 페가시 템페스타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인 경품 부상이 인폰테 루이너 GG8에서 그루티 투리스모 클래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자동차 모임 시리즈 레이스에서 연속 4일 동안 최종 2위 안에 들기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으로는 브라바도 건틀렉 클래식, 그루티 이탈리 RXX, 바피드 FMJ, 럭셔리 오토샵의 아니스 S80RR, 브라바도 버팔로 EVX, 시모네 쇼룸의 아니스 헬리온, 디클라스 바모스, 딩카 베루스, 이너스 파라곤 R, 트루페이드 네로. 이번 업데이트로 삭제된 차량들은 차량 옆에 삭제 차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번 주 총 5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주가 지나면은 구입할 수가 없는 차량들이니 구입 계획이 있었던 차량이라면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타임 트라이얼 제재소 RC카 벤디토 타임 트라이얼 건설 현장입니다. 이번 주 특별한정 이벤트입니다. 6월 4주차에는 무려 5가지의 특별한정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머드 어벤져 작전 터미널 업그레이드 기념 전용 기간 한정판 상징 매주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시 전 핑크 앤 그린 카모 상징, 1주차 산토 카프라 상징, 이번 2주차에서는 달러 달러를 로그인 접속 시 무료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벤져 개조 상징 항목으로 이동해서 반드시 최초 1회 적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작전 터미널과 스러스터 업그레이드 구매 시 힌터랜드 봄버 재킷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 론의 항공화물 미션 50만 달러 이상 재고 판매 시 LS 파운더 모자를 지급합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 전보 1에서 6단계 모든 미션 완료 시 매머드 어벤져용 상징 블루 앤 그린 위장 상징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LS의 세 가지 미션 모두 완료 시 V65 몰로토크 상징 컨베이어를 지급합니다. LS의 세 가지 미션 공략 영상은 오른쪽 상단 링크 혹은 최종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GT5 밸런스 게임 매주 목요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의견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GT5 다양한 정보와 구인구직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하셔서 최초 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 스텝 혹은 저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